올라! 안녕하세요. 올라커피의 제프입니다. 오늘은 명지대 근처에 왔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커피 맛집뿐만 아니라 음식 맛집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밥을 먹고 커피숍으로 가는 코스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지대 앞에 오면 제가 자주 가는 우동집이 있어요. 가타찌무리라는 우동집인데 정말 찐 우동집이거든요.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기 왼쪽에 보이는 대우전자 지정점 저 간판을 가지고 있는 딱 간판만 봐도 뭔가 힙스럽고 또 맛있을 것 같죠? 이곳은 보통 웨이팅이 많은데 오늘은 다행히 제가 웨이팅이 아주 적은 날이라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우동 가게는 차가운 국수 그리고 차가운 면 그리고 뜨거운 국수, 뜨거운 면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요. 국물은 갓즈오보시 그리고 후카케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내부는 작은 네 개의 테이블밖에 없어서 사실 웨이팅이 길어지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면 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오늘 둘이서 와서 차가운 국물에 차가운 국수 그리고 뜨거운 국물에 뜨거운 면 이렇게 시켜봤어요. 각각 카케 우동이랑 북카케 우동 그러니까 갓즈오부시 기반이랑 멸치 기반 이렇게 시켜봤고요. 저기 보이는 그 달팽이 있죠? 달팽이. 달팽이가 갓즈무리 이 가게 이름이래요. 일본어로. 내부가 아주 정갈하고 일본 아주 고풍스러운 우동집 제가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국수가 좀 탱글탱글하진 않았어요. 물론 여기가 글루텐 빵빵한 그런 탱탱한 면발을 추구하는 가게는 아니긴 한데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면 반죽을 다르게 한다고 아예 메뉴판에 적혀있거든요. 예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 면이 더 탄력성이 없었고 조금 오늘은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꽤 많이 왔는데 올 때마다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곳이라 뭐 오늘의 날씨에는 이게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특하죠. 날씨, 그 습도, 온도에 따라서 면이 아주 달라진다라는 게. 그래도 이 차가운 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면이 차가운 면인데 이것보다는 뜨거운 면은 또 상당히 국물이랑 잘 어울렸어요. 어쨌든 약간 복불복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는 우동집이에요. 이게 지금 뜨거운 면이고요. 맛있어서 제가 정말 호로록 제 일행 거를 바꿔서 제가 호로록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명지대에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집이고요. 눈치 게임 잘해서 드시고 가기 좋은 가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물 먹는 장면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동집이 또 있긴 한데 다음에 다른 지역 갈 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도 물론 좋아하는 가게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2순위, 3순위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 어쨌든 이쪽 지역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로록 잘 먹었고요. 면 추가가 여기는 유료라서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죠. 가격은 비싸진 않거든요. 우동 가격이 보통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니까 요즘 시세로 보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 곳 바로 선유 커피입니다. 오늘의 메인이죠. 걸어서는 한 15분 정도 걸려요. 900m 정도 되니까 약간 먼 거리긴 하죠. 그래도 배를 꺼트릴 겸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주 더운 날씨만 아니면.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면 GS25가 있고 바로 이 건물 2층이에요. 이 선유 커피 간판이 보이고요. 호로록 올라가면 뭐 테이크아웃 500원 할인 안내도 있고요. 선유커피 관련 그런 안내들이 벽에 붙어있네요. 2층까지 빠르게 올라가 봅시다. 자 이제 문을 열면 펼쳐지는 곳 바로 선유커피입니다. 오른쪽에 바가 있고요. 여기 여자 사장님 겸 바리스타 지인님이 늘 반겨주시네요. 뒤에 남자 사장님이 보이고요. 송선호 사장님이 여기를 처음 차린 게 벌써 4년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지인님이 합류해서 같이 이곳을 꾸려나갔는데 이제 두 분이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공동사장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메뉴판에 보면 드립커피가 자주 바뀌어요. 하지만 여기 커피 시그니처인 그 선유 플랫이라는 메뉴가 또 메인으로 걸려 있고요. 여기 티 칵테일도 굉장히 맛있어요. 사실 저는 여기 커피 마시러 올 때도 많지만 이 티 칵테일 먹으러 올 때 많거든요. 그리고 여자 사장님인 지인님이 꽃차, 입차 뭐 이런 차를 좋아하셔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실만 합니다. 뭐 아주 비싼 차가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가지고 계신 차를 잘 블렌딩하고 또 잘 소개해 주셔서 저 같은 차 초보자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플랫 화이트 한 번도 안 마셔본 건데 플랫 화이트 한 잔하고 그리고 드립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 주변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이동시켜 봤어요. 창밖이 굉장히 잘 보이고 통창이라서 아주 전망이 좋아요. 저 멀리 아파트가 보이는데 아파트 주민분들도 자주 이용하러 오시고요.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 바가 이렇게 있어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저녁에는 커피 교육도 하세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나 커피도 열리고 커피인들도 좋아하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잡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에 앉았어요. 바에 앉아서 커피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디저트로 한과를 시켜서 남자 사장님이 한과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한때 이 한과 디저트가 카페에 유행했는데 그 전부터 이걸 많이 하셨었어요. 정말 이걸 메인으로 내세우면 진짜 인기가 많을 집인데 여쭤보니까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대량으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전 올 때마다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한과 디저트가 티나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려요. 이거 말고 그런 한국 전통 과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디저트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좋아요. 여기 오시면 필수로 드셔야 될 아이템입니다. 지금 선호님이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플랫 화이트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자, 보시면 머신도 깨끗하고 바가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죠. 4년 된 가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에스프레소를 뽑으시면서 도모로 이렇게 커피를 디스트리뷰션하고 계시네요. 저거 제가 만든 건데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템핑을 하시고 이제 맛있는 커피를 뽑아주시네요. 사장님이 로스팅도 하시고 커피도 뽑고 또 한과 같은 디저트도 만들다 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4년 내내 매일 일만 하시는데 정말 볼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고 살도 찌고 하셔서 이거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아 참, 이 커플이 저랑 같이 수업하다가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커피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매장에서 수업도 하고 커핑도 할 때 자주 오시더니 또 눈이 맞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셨는데 어찌 보면 저희 커피 미업에서는 1호 커플, 성공한 1호 커플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맛있는 플랫 화이트를 만들어서 가져오셨네요. 폼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카푸치노나 라떼나 플랫 화이트 같은 우유 음료는 폼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트보다는 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맛있으니까. 뭐 물론 보기 좋은 그런 커피가 맛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트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맛있으려면 폼이 더 중요한데 아주 잘 뽑으세요. 예전에 바리스타 경력도 많으시고 또 우유에 대한 이해도 높으셔서 우유 음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플랫 화이트 아주 진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서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보통 드립은 여기 여자 사장님인 지인님이 내려주시는데요. 내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차분하면서도
또 강단 있는 멋진 바리스타입니다. 앉아있다 보면 서비스로 커피도 많이 내려주고 차도 내려줘서 이거 이 돈 내고 앉아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년째 처음부터 오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단골이 생기는 거 보면서 저도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한 번 오신 분들은 꼭 다시 찾게 될 겁니다. 그만큼 편안한 공간이고 맛있는 커피랑 향과 그리고 티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오늘 주문한 커피는 페루 게이샤였어요. 아주 뭐 하이엔드급 게이샤는 아니었는데 게이샤 특유의 그런 레몬그라스 잘 살아있었고요. 제가 커피를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 다 먹고 오진 못했지만 충분히 잘 즐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로스팅도 잘 된 것 같았고요. 로스팅은 저 안쪽에 로스팅룸에서 선호님이 부자 로스터기 가지고 돌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아니 주기적으로 퍼블릭 커피도 열고 계시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열고 계시니까 선유커피 인스타그램 보시다가 시간 맞으실 때 커피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잔 받침을 가져다 주시고 잔도 준비해 주시는데 약간 티에 어울리는 잔이에요. 이게 좋은 점이 조금씩 따라서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같이 오면 일행이랑 먹기도 좋고 또 무엇보다 조금씩 따라 마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주 뜨겁지 않게 바로 마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브루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다른 잔에 내려서 살짝 식혀서 커피를 제공해 주시고요. 맛을 보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내려주세요. 오늘은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메뉴 선택이 아주 좋아서 다 즐겁게 먹고 왔어요. 한과랑 커피랑 그리고 우유 음료까지 아주 좋았고요.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려서 맛있는 커피 먹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오면 저 보면 인사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아디오스.